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함양군 아니면 월림리에 있는 화림동 계곡 농월정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월정 국민 관광지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곳은 오래전부터 선비들이 이곳의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농월정 계곡과 화림동 계곡, 농월정 국민관광지가 쭉 붙어 있습니다. 이 계곡의 거리가 거의 60리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농월정 계곡, 화림동 계곡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그 연정이라고 되어 있는 저 화살 표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바로 오른쪽에는 카페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것도 원래 식당과 카페 같은데 이쪽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가 있는 거리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수백 년은 되어 보인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선비들이 풍류를 업던 곳입니다. 최소 500년은 되어 보이는 나무들이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수십 그루입니다.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인데 한두 그루도 아니고 수십 그루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곳이 농월정 국민 관광지입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모래사장 있는 곳으로 갑니다. 모래사장을 지나서 저 앞으로 쭉 가면은 바로 화림동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의 넓이가 이렇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길이는 또한 60리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길입니다. 넓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계곡의 위쪽을 쭉 보고 계신데 양쪽으로 소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습니다. 계곡의 바닥은 바위들, 반석이 있습니다. 그냥 자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물살도 엄청나게 셉니다. 장마가, 비가 많이 오기 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물이 계곡을 흐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들어가기에 조금 위험할 정도로 물살이 셉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냥 카메라에 담기만 하겠습니다. 저 아래 다리 쪽에 저 다리를 건너서 그 연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곡을 건너서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듯 합니다. 아, 엄청나게 좁네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니. 자연의 모습 그대로 안석 위에 그것도 20리, 30리 아니 60리에 걸쳐 있는 엄청난 길이의 계곡의 넓이, 나무들로 꽉 찬 숲, 거기에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의 물, 물살이 있습니다. 아, 여름 완전히 다 날려버리겠어요. 여기 화림동 계곡에 와서 이 계곡에 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여름은 그냥 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 물소리에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사실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물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 저쪽에 위쪽에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위쪽에 화림동 계곡에 있는 거연정의 정자가 보입니다. 저것은 원래 수백 년 전에 만들었던 것이 한때는 철거되고 소실되어 다시 중수를 해서 100여 년 전에 다시 만든 정자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백년.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곡이 있다니. 아, 처음 보는 곳입니다. 계곡에서 쭉 나와가지고 한때는 번성했던 계곡의 식당 카페 거리를 한번 쭉 가봅니다. 이 거리도 한 100m 정도 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한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안임의 원림리에 있는 화림동 계곡, 농월정 계곡, 농월정 국민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선비들이 한때 풍류를 알폈던 화림동 농월정 계곡. 지금은 그 후손과 우리들이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거리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울창한 숲의 계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까지